데뷔한 지 한 11년이 됐고 노래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좀 고민할 때가 있었어요. 노스텔지어라는 노래를 만나면서 사실 예전에 노래했던 부분들은 좀 약간 셌거든요. 근데 노스텔지어라는 노래를 만나면서 제가 살짝 창법이 좀 바뀐 게 좀 없지 않아 있어요. 그래서 부드럽게 창법을 좀 바꾸다 보니까 좀 더 노래도 편해지고 좀 더 많이 내려놓게 되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저에게 노스텔지어는 굉장히 잘 만난 선물 같은 곡입니다. 일단 그 노스텔지어라는 노래를 이제 만나기까지가 굉장히 오래 걸렸는데 이 노래 작곡해 주신 분은 저의 청소라는 노래를 작곡해 주신 김석찬 씨고 그리고 민켄이라는 편곡가 분 그리고 이봄이라는 작사가 분이 참여를 해 주셨는데 예전부터 작업을 하다가 5년 정도를 작업을 안 했었어요. 그랬다가 노스텔지어라는 노래를 하면서 그분들이 다시 모였죠. 드림팀이 딱 모였죠. 이렇게. 그래서 우리가 드디어 만나네요. 오랜만에 만나네요. 옛날처럼 이렇게 놀면서 작업하니까 너무 신나네요. 이런 말을 했는데 같이 작업하던 사람이 이제 오랜만에 보여서 작업하니까 그거 자체로도 노스텔지어라는 거예요.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지만 또 한 게 많은 11년이었습니다. 그리고 10년 후면은 사실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는 것 같아요. 개인적으로 목표가 있다면 주경기장에서 콘서트를 해보고 싶어요. 네. 제가 만든 곡으로 그리고 지금까지 했던 노래들로 그리고 그 노래의 향수를 느끼는 팬들을 향해서 콘서트도 한번 기획해보고 싶고 그리고 후학이나 좀 후배 양성을 해서 제가 제작자로 또 바뀔 수도 있고 아니면 저는 욕심이 많아요. 욕심이 많아서 10년 후가 그리고 20년 후, 30년 후가 너무 기대됩니다. 저를 기억해주는 사람이 물론 많지만 10년 후에는 그게 더 많아지면 너무나 음악하는 것에 있어서 감사함을 느낄 것 같습니다. 어떤 음악가가 딱 되고 싶다기보다는 좀 편식하지 않은 가수가 되고 싶어요. 저는 뭐 힙합도 좋아하고 R&B도 좋아하고 발라드도 좋아하고 심지어 국악도 좋아합니다. 그래서 원래 어렸을 때 원래 제가 바이올린 전공을 했었어요. 클래식도 굉장히 좋아하고 쇼팽을 굉장히 좋아합니다. 쇼팽. 네. 노래를 잘하는 것도 너무 좋지만 음악을 노래를 할 수 있는 저 사람 노래한다 얘기하고 있다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게 제 목표이자 소망입니다. 올해 목표가 있다면요 일단 첫 번째 콘서트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. 그게 크든 작든 저를 좋아해주는 팬들을 위해서 노래하고 싶은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음악방송 말고도 예능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. 세 번째, 욕심이 많죠? 라디오 DJ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. 네. 제가 느꼈던 진솔한 얘기도 나눌 수 있고 그리고 좋은 노래 있으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라디오 DJ도 해보고 싶습니다.